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창희 본부장님, 자동차주의 좋은 분위기가 자동차 부품주까지로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주들 약간 최근에 좀 상승 기운이 좋았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상당히 다시 낙폭을 줄이면서 플러스 전환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인 것 같아요. 뭐 2분기 실적도 역시 현대차 그룹이 탑이죠. 8조 5천억 정도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그 이상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작년부터 이어왔는데 주가는 전혀 뭐 저점 대비해서는 연초 대비해서 많이 올랐지만 뭐 다른 기업하고 비교해본다면 상당히 좀 냉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작용한다면 충분히 저가 매수가 유입될 수 있고 그러면 현대기아가 실적이 좋은 건 자동차 판매가 잘 되기 때문이고 또 전기차 성장 모멘텀 때문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부품주들이 좀 재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지난번에 한 4월 달, 5월 달에 그러한 현상이 나왔다 생각하고 있고 이번에도 역시 부품사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기차, 그러니까 기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기업이 좀 변화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 계속 가져가 본다라면 저는 뭐 최근 약간의 조정이 좀 나왔던 부분들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화신 같은 기업이 다시 한번 강하게 상승을 좀 했고 서현 이화 같은 경우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현대 위아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에 계속해서 안정적인 물론 현대차 그룹에 너무 집중된 건 있습니다만은 안정적인 매출세 이어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경기가 조금 불확실한 게 있습니다만은 공작 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어떤 매출 개선이 이루어진다라면 현재 의미 있는 바닥 탈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가져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신 같은 기업들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먼저 일단은 고점을 돌파할 시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매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도 일단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현대위와 화신 탑픽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정태균 팀장님. 네. 저가 항공주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달라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네. 중국에 발목이 잡혀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중국 우려감 좀 과도하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면세점이나 카지노 같은 경우는 지금 영향을 좀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주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항공주 같은 경우는 조금 탈중국 관련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어요. 일단은 그 중국 이슈부터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틀 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S&P가 2023년도 중국의 GDP 전망치를 5.5%에서 5.2%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발생이 되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들 이제 예전에는 항공, 여행, 그리고 면세점, 카지노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호텔주도 마찬가지고요. 대표적으로 중국 리오프닝주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물론 뭐 항공주가 뭐 리오프닝주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항공주의 매출이 이제 중국 쪽보다는 일본이라든지 동남아 쪽으로 많이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중국 매출이 이렇게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좀 중국 그 우려감이 좀 반영이 되는 것들은 조금 과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목이 잡히는 것에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은데 그렇다 보니까 뭐 항공주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좋게 봐야 된다고 말씀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 1분기 때 이 중국행 관광객 수가 일본의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일본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여행을 관광 가신 분이 상당히 많아졌고 그리고 베트남이라든지 태국 쪽이라든지 이런 동남아 쪽 가신 분도 상당히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보다 일본 쪽, 동남아 쪽으로 더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중국 우려감이 너무 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5월 달 인천공항 그 수송 통계도 살펴보게 된다면은 운항 횟수가 2만 7천 회를 넘어가게 되면서 2019년 5월 달 대비해가지고 82%나 증가를 했습니다. 운항 횟수가 많다라는 것들은 그만큼 매출이 괜찮았던 거고 실적이 좋다는 얘기거든요. 1분기에서 2분기 같은 경우도 이 호실적이 예상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항공주 특히나 LCC 같은 경우는 중국 우려감 같은 경우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제 과도하다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하반기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환율인지 환율과 유가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추세적으로 우하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과 유가가 하락을 하게 된다라면은 당연히이지만은 비용 절감 효과가 좀 나타나기 때문에 원가부에서 좀 우호적으로 작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2분기 같은 경우도 일본이 아니 동남아 중심의 단거리 해외에서 성장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3분기는 아시다시피 또 성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흑자 전환이라든지 그리고 어닝서 그 턴어라운드라든지 이런 실적 개선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이제 또 순이익이 진해어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도 그렇고 수익도 그렇고 이제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순이익 개선을 통해 가지고 작년 3분기에 발목을 잡았었던 자본 잠식 우려도 이제 완전하게 해소하는 구간으로 진입이 됐다고 판단될 수가 있기 때문에 LCC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인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CC 같은 경우는 홀딩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뭐 저는 대장으로 제 제주항공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외에 진해어, 에어부산 이런 순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LCC 관련해서 중국 우려는 과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주셨고요. 제주항공, 진해어, 에어부산 등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네, 반도체 관련돼서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PSK를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드라이스트립 관련해서 글로벌 장비 점유율이 1위 기업이고요. 건식 세정 방식이 지금 이제는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주도를 하고 있죠. 습식에서 건식으로 다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매출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약간 반도체 시황이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직은 뭐 바닥을 완벽하게 돌파 탈피했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지만. 시장 자체가 반도체 업황 바닥에 대한 기대감, 이미 바닥은 지났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제가 바닥이 완벽하게 찍었다 안 찍었다라고 좀 확인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은 주가 이미 선 반영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주가에는 긍정적인 모멘텀을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이제, 매출처 다변화라든지,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 계속해서 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어떤, 계기가 좀 필요한데, 그러한 계기는, 마이크론 실적이라든지, 마이크론보다도 다음 주죠. 다음 주에 그 삼성전자 예비 실적, 잠정 예비 실적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때는 한 번 정도는 좀 분할 매수 해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1선, 121선이죠. 현재 그 121선 한 2만 원대가 박스권 하단이고 박스권 상단이 2만 원이 2만 2천 원이기 때문에 2만 원을 크게 이탈하기 전까지는 약간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판단하고 있고 현재 고점이 돌파된다라면 한 2만 6천 원 정도까지의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7월 달 중으로 가볍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PSK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2만 6천 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네. 저도 오늘 반도체 좀 선택을 했는데 기가비스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뭐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그 이전에 어쨌든 이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하이닉스 그렇고 이 고성능 반도체의 어떤 생산이라든지 투자를 좀 확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반도체 소부장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AI 시장이라든지 그리고 GPU 어떤 수요 확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쨌든 HBM, DRAM의 어떤 수요 증가라든지 그리고 DDR5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DDR5 같은 경우는 이제 벌써 올해 전체 서버용 디램 같은 경우에 전체 비중에서 48%까지 차지할 거라는 그런 대만 트렌드 포스였던 리포트도 나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와 관련돼가지고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는 그런 연유로 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HBM의 어떤 투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의 어떤 투자 확대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생산 확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관련된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 어쨌든 이
이제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은 그와 어떤 연결고리를 보게 된다면은 고성능 반도체 기판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대덕전자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뭐 그런 맥락에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FCBJ를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이 FCBJ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은 그와 관련해서 기판 관련 종목들도 강세를 보이겠지만 여기서 좀 확장을 해보게 된다면은 FCBJ 검사 장비도 마찬가지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바이옵토가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그와 연관돼서 이제 또 이제 검사 장비인 기가비스도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광학 검사 설비라든지 자동광학 수리 설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기판의 어떤 결함을 검사를 하고 수리를 한 다음에 수율을 높여주는 어떤 장비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인지 그리고 SK하이닉스 쪽으로 수혜가 예상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쪽으로 이제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뭐 또 이제 특허도 취득을 했습니다. 일단 특허를 취득하게 되면서 이 특허 같은 경우는 자동광학 수리 설비에 장착을 하게 되면서 3차원 데미지 분석을 하게 되면서 이 불량을 조금 더 빨리 캐치를 하기도 자세하게 좀 캐치할 수 있는 그런 특허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반도체 투자 확대라든지 생산할 때 어떤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85,000원에서 88,000원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82,000원. 목표가는 일단은 뭐 10만 원 돌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가비스 오늘 관심종을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목표가 10만 원 제시를 해주셨고 85,000원에서 88,000원 매수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